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모험을 안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퀘스트들이 업데이트가 됐을지 확인도 할 겸, 또이 대항시대 하면 또 모험 아니겠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단 장비가 있어야겠죠? 뭐죠? 여기? 뭔일 있나요? 장비를 좀 챙겨볼게요. 는다 챙겨놨습니다. 일단은 요 노젓기가 있고요. 얘도 노젓기. 얘는 도초적이네요. 노젓기. 얘는 육지 이동 속도 상승템이라고요. 몇 년 전에 틈밖으로 나온 템인데 그때도 얼마 안 했어요. 지금도 얼마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육상 이속 상승템 중에 제일 좋은 게 랭크 5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조이의 없어서는 안 될 사이트 아이템 효과 있죠? 아, 장비 효과 있죠? 여기에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육지 이동 속도 상승템들이 나와 있거든요. 랭크 던지기, 뭐 검, 창, 총, 머리.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X건이죠. 예전에는 이걸 썼거든요. 손오공의 장화. 얘는 4랭크잖아요. 지금 나온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게 이 둘입니다. 고대 신간의 신발이랑 갈고리 발톱 그립인데 얘는 5랭크예요. 얘는 트레저 박스 템이고요. 얘는 소피아 각성이라고 이 그 레거시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이 소피아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 소피아 포인트를 모아서 이 고대 신간이라는 아이템을 변성 연금을 하면 이 소피아 각성이라는 변성 연금 있죠? 요런 재료들 넣어서 각성을 시키면 이런 장비 효과가 붙어요. 메모리얼도 있네요. 아무튼 요런게 있으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또 뭐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있으니까 저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항해속도 아이템도 있으면 좋고요. 나머지는 뭐 표시용 리본이 있어야겠네요. 상륙지 올라가면 돌아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필요 없고요. 일단 알선서 반드시 필요하죠. 해설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것만 있으면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다 해설이 돼요. 돈이 없네요. 돈은 뭐 2천만 두칸. 얘네들은 제가 지금 애완동물을 펭귄을 키우고 있거든요. 마카로니 펭귄. 원래는 얘를 키웠어요. 대만 파랑까치라고. 얘가 좀 더 항해하는데 괜찮거든요. 보시면 애완동물 탭이 있어요. 스킬이 좋습니다. 이 주의 경계 이게 좋아요. 이 스킬을 가진 애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보면 일정 확률로 바다에서 적에게 습결당할 확률이 감소한다. 친밀도에 따라 확률이 상승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기습을 100% 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해상에서 NPC가 공격하는 게 기습이 있고 강습이 있잖아요. 기습은 갑자기 유령처럼 바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튀어나와서 기습을 걸잖아요. 그거는 스킬 중에 경계 스킬로 막을 수가 있는데 강습이라고 해서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들이
공격을 거는 게 그게 강습인데, 그거는 군함 위장이라는 선박 스킬로 어느 정도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대만 파랑 까치가 해주는데, 여기 보면 강습 당할 시에 회피할 수 있고 기습은 100% 막아준다.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 뭐 고층 감시대 선박 스킬도 필요 없고 경계도 킬 필요가 없어요. 이 파랑 까치만 들고 있으면. 물론 랭크 8, 이 조교 랭크거든요. 그리고 치밀도 150이 되어야지만 이 스킬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키우는 애는 이 마카로니 펭귄이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밖에 활성화가 안 됐어요. 지금 얘는 아직 못 올렸거든요. 이대로 아마 접었나봐요. 그래서 모험을 하시게 되면 이 대만 파랑 까치가 이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얘로 바꾸려고 했는데 굳이 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식품 설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장식품을 설치하게 되면 이 설치 효과가 발생하는 장식품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저는 기습 강습률 감소 랭크 1자리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습을 완전 회피하고 강습을 억제한다 나와있죠. 함대 공유 가능이거든요. 저 혼자 이걸 달고 있으면 다른 함대원들한테도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파랑까치를 키울 이유가 없어서 그냥 지금 키우는 펭귄을 계속 키우도록 할게요. 요런 것들도 팁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거 설명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게 제가 이 게임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링크를 즐겨찾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장식품 조합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10개 5포인트 5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어. 요거 읽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착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는 한 조선공이네요. 모험 직업을 해야겠죠. 무슨 직업을 할까 고민이 되는데 결국 학문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대 직업이란 게 있잖아요. 각 학문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전직할 수 있는 직업들인데요. 사학가면 요런 것들이 우대 스킬이다. 비우대면 10랭이 끝이잖아요. 우대면 뭐 15, 16, 뭐 17까지도 되죠. 요즘에는 이건 뭐 다 해봤으니까. 직업 중에 제가 안 해본 직업이 있더라고요. 모험 직업 중에. 그리고 오늘은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업 중에 하이시커라는 이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세계 모든 구석을 다 파하는 나를 꿈꾸며 키를 조종하는 데 숙련된 대모험가. 이 대모험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어디 있죠? 대모험가가 대모험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굳이 또 하이시커에서 대모험가가 또 설명에 나왔다? 이거 좀 땡기는데? 해서 스킬을 보니까 괜찮아요. 고고, 보험, 보감, 종교지리, 천문, 생물학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죠. 아, 미술도 없군요. 미술, 생물학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고 탐색 스킬도 인식이랑 잣다가 있고 탐색 있고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겁니다. 조교 애완동물 올리는 스킬이죠. 요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 제가 목표가 15랭크였는데 15랭크가 되면 호칭을 하나 주거든요. 그 호칭을 달고 바다 위에서
그 애완동물이 그 수집하는 게 있어요. 얘가 주의 탐색이란 스킬인데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찾아오거든요. 친밀도에 따라 확률이 상승한다. 이거를 이 스킬이 발동하고 아이템을 갖고 온 보드 한 개씩 갖고 옵니다. 근데 그 호칭을 조교 시보랭을 달면 그 호칭은 한몇 배가 더 된다고 해요. 아이템을 가져오는 게막 3개, 4개 막그 정도로 막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목표로 조교 랭크를 올리려고 했는데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가 10랭인가 11랭인가 그럴 텐데 모험가를 하면서 조교도 같이 올릴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예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직 중이 없거든요. 전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직증을 받기 위해서 이 비경조사 임무라는 퀘스트를 하러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목적지가 황하면 동아시아인데요. 굉장히 긴 항해가 될것 같습니다. 상태, 아, 10분 만에 왔네요.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항주가 여기니까 항주는 항저우죠. 그 여기가 항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항주는 제가 알기로 이쯤이고 여기는 상하이죠. 상하이, 항주, 소주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유명하잖아요. 이 소주 항주가 중국에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그 패키지 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항주 소주 같은 경우는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 배를 타고 이 유람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또 클리셰가 그쪽 지방에 살고 있는 이돈 많은 자제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이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할때 이 주인공이 참교육을 하는 그런 클리셰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곳이 항주, 소주 그쪽입니다. 항저우. 많이 안 걸렸네요, 생각보다. 50분은 넘을 줄 알았더니 45분 안쪽으로 끊었습니다. 물론 이 운전에 프로페셔널 분들은 더 빨리 왔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항로 딱 고정시켜 놓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항해 시대는 누워서 게임을 할수 있게 최적화된 게임이거든요. 이 전투 같은 게 아니면 굳이 또 이렇게 막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 마우스만 이렇게 깔짝거려도 게임이 다 됩니다. 어지간하게서. 드디어 항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모으려면 주점에 가야겠죠? 모든 정보의 시작은 주점입니다. 여기서 마티니 한 잔을 젓지 말고 흔들어서 학자, 학자가 가르치네. 아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면 누르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학자면 또 왠지 글을 읽어야 할것 같은 속어에 해설서를 일단 쓰겠습니다. 제너두 장서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퀘스트가 고고학 퀘스트니까 고고학 장서를 읽어야겠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다 패스했어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요것들을 수도인 대도 상도 이런 걸다 검색해서 막 알아보고 그렇구나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고인물이 되고 나서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이동이 어려웠다. 상도는 샹두 또는 제너두라고 한다. 이게 일본식 발음이겠죠? 아무래도 고해에서 만들었으니까. 캄발리크, 샹두, 제너두라고 합니다. 대충 정보는 다 나왔겠죠? 한번더 있었네요. 바위의 고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새긴 유적이 현존한다는 보고가 있다. 정보가 갖춰졌습니다. 로그를 다 채웠죠. 육지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상 이동 속도를 상승시켜주는 템을 장착하고요. 여기서 측량이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업데이트였어요. 여기에서 제 기억상 여긴가 일단 여기 가볼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갔냐면요, 육지에 올라오면 왼쪽 오른쪽 찍어서 입벽 타고 갔습니다. 입벽 타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로를 벗어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벽을 타고 이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 출입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 이런 지도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측량을 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진짜 고이신 분들이 이 지도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모험을 했더랬죠.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측량을 키면 그림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육지 조사가 완료된 육상지에 한해서 이동이 됩니다. 육지 조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마우스 찍어서 아니면 이 넘넣기 있죠? 요거 눌러서 뭐 그냥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큰 바위로 들어갈게요. 이러면 2차 상륙이죠? 2차 상륙지 황토고원으로 왔습니다. 아까 퀘스트에 보시면 뾰족 바위 부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브젝트 중에 뾰족 바위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뾰족 바위가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관찰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가 아닙니다. 2차 상륙지가 아니라 여긴가 봐요. 여기 보시면 뾰족 바위 여긴가 보네요. 여기 됐군요. 그러면 이때 관찰을 써서
서쪽. 서쪽이면 이쪽이죠. 왼쪽. 그러면 이 뾰족 바위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관찰이나 그 예술가형 관찰 가이드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 관찰 효과를 내주는 관찰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장소를 알 수 있다. 이게 필수였습니다. 예전엔 스킬이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항해 시대는 이 스킬 칸이 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스킬로 때우기보다는 아이템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 스킬은 보통 지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좀 나중에는 안 쓰게 됐는데, 뭐 오늘은 스킬 칸에 여유가 있으니까 배워봤습니다. 자, 빛이 보이죠? 빛 기둥이 보이면 이쪽에 발견물이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오브젝트 있죠. 퀘스트에 이 명시가 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뭐죠? 여기도 2차인가요? 아, 이쪽 길이 제너둥인가봐요. 아까 거기는 황토고원이었고. 그렇군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다 까먹었나보네요. 일단 발견을 하고요. 전직을 할 수 있는 도시인 캘리컵, 거기에서 전직을 해도 되고요. 그래도 일단은 유럽으로 돌아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퀘스트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그걸 알아봐서 그것대로 일단 하려면 그래도 유럽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여기는 지긋지긋한 도시입니다. 특히 중경은 와 정말 지긋지긋해요. 퀘스트를 하러 많이 왔다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정말 귀찮습니다. 이렇게 항로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맵을 왜 이따구로 만드는지. 아무튼 이제 유럽으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아, 굳이 상트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뭐 다 아시잖아요. 모험 하시는 분들은 대도시의 여급들에게 이 보고를 할 수가 있죠. 보고를 하면 여급들이 자신의 어떤 인맥을 통해서 대신 상트 이 페테르부르크 우리가 퀘스트를 받은 곳 여기로 대신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이죠. 리스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디어 35일, 35분 만에 항주에서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이시코로 전직이 가능한데요. 일단 퀘스트 보고를 해야겠죠? 상태에서 받았던 퀘지만 여급을 통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하이시크가 되었습니다.